자, 그다음에 과세 마력은 아 이런저런 거 모르겠다. 그냥 세금 매기기 편하게 실린더 안찌름을 기준으로 그냥 이렇게 세금을 매기겠다. 그래서 실린더 안찌름이 단위가 밀리미터인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? 1613분의 D 제곱의 기통수 해서 어떻게 세금 매기겠다는 게 세금 매기겠다. 근데 그 안찌름이 뭘로 주어졌을 때 인치로 주어졌을 때 있겠죠. 인치. 2.5를 나눕니다. 그래서 2.5분의 D 제곱 곱하기 기통수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게 되면 마력에 대한 이야기가 싹다 끝이 나게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나온 내용이 뭡니까? 주행 저항이죠. 자, 자동차가 굴러감에 있어서 받게 되는 저항, 주행함에 있어서 생기는 저항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. 자, 굴러갈 때 생기는 저항을 뭐라고 한다? 구름 저항. 막 구르려고 할 때. 생각해 보세요. 뚱뚱한 놈과 가벼운 놈이 있어요. 어떤 놈이 구르기 힘들어요? 뚱뚱한 놈이 구르기 힘들잖아요. 그러면 구름 저항은 뭐와 관련이 있겠어요? 차량의 무게. 차량의 무게. 차량 총 중량에다가 뭐 구름 저항 같이 가지는 개수. 얼마나 가지는, 거기 곱하시면 뭐가 된다? 구름 저항이 됩니다. 구름 저항. 굴러갈 때 생기는 저항.